그냥 로데 하나만 가주면 되긴 합니다. 그건 알고 있죠. 로데 하나만 가면 되는 건 알고 있고. 일단 로데 위치를 여기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놔줄게요. 뭐 프로톤을 가든지 미트웨건을 가면 되거든요. 근데 미트웨건이 더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트웨건 진짜 후반 라운드에서 캐리를 해줄 수 있는 애들이라. 무난하게 막을 것 같긴 한데 아니다. 그럼 위스프 하나 가죠. 무난하게 막을 거니까 제우스를 가라고요? 인펜트리 안 갑니다. 인펜트리 안 가요. 인펜트리는 사실 좀 많이 떨어져요, 가치가. 네. 인펜트리는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라운드를 잘 막는 것도. 야, 이번 투스카르 엄청 없네. 투스카르만 두 줄? 노랑님 뭐하죠 근데? 아, 지우셨구나. 그린 드래곤. 캬, 그린 드래곤 좋죠. 초반 라운드 다 씹어먹으니까. 오, 트롤, 미트웨건, 룬가드? 괜찮네. 다 챙겨볼까요? 트롤이랑 룬가드를 같이 챙길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트롤하고 미트웨건밖에 못 챙길 것 같은데. 여기가 초록색 자리니까 혹시 좀 기대해볼까요? 근데 위선 안 뽑아볼게요. 얘가 300원이고 얘 135원. 밑에 이거 70원짜리인데 두 개밖에 안 돼요. 두 개밖에. 그러면은 문가드보다는 얘보다는 트롤이랑 미트웨건을 챙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 마리 세 마리 해가지고 여섯 마리 갑시다. 저 미트웨건. 45마리 흘리셨네. 한 명이 45마리 흘린 거면 꽤 타격이 클 텐데. 디노 한 마리 갈게요. 저 지금 흘린 빨강님 한 번 더 고통받게 고고싱. 이번에 흘렸으면은 다음에도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가면. 좋아, 좋아. 일단 트롤 넣어줄게요. 트롤 넣어주고. 얘 300원이잖아요. 아, 욕심 나긴 하는데. 미트웨건을 더 가치를 높게 갑시다, 이거는. 미트웨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 여기 맞고, 여기랑 여기 넣어주고요. 됐다. 양쪽 윙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아쉽게 문가든 뭐 다음에 나오면 놀이죠. 얘도 진짜 2티어만 만들면 좋긴 한데 치사하다고요? 어쩔 수 없죠.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법인데. 와, 미트웨건 또 나왔어. 미쳤네. 미트웨건은 왜 이렇게 나오죠? 이거 미드파 하나 가지고. 미트웨건이 근데 다 잡네. 그냥 알아서 미스프 한 마리 더 갈게요. 미트웨건 그냥 네 마리 갈까 이러면? 양쪽에 왜 네 마리 갈까요? 나쁘진 않거든요. 에그색, 일단 에그색 좀 깔아줄게요. 몸이 아예 없으니까 몸을 좀 만들어 둬야겠습니다. 위스 올리고 일단 40마리? 어? 이번에 막나요? 그냥 무난하게? 아니지, 이번에도 흘려야 맞는 거지. 어떻게 처음에 40마리를 흘렸는데 디노까지 갔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빨강님도 흘렸고요. 작전이 잘 들어갔습니다. 잘 먹혀 들어갔어요. 디노 역시 늠름하게 오네요. 디노가 일 다 했다 그래 너.
와, 이거 안 죽는다고, 드래곤? 까비. 이번에. 자, 폴라베어는 괜찮은 버프니까 꼭 넣어주고. 미트웨건 4마리, 양쪽 사이드로 4마리 운영 가볼게요. 똥만 빨리 퍼지면 괜찮긴 하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다 일단 보내고, 에그색도 얘도 여기다 지어주고요. 나머지 남는 거 이렇게 일단 대칭으로 갑시다. 이렇게 대칭으로 가죠. 좋아요. 다음에 뽑을 거 뭐 피나 아니면 얘 넣어서 몸으로 써줄 생각하고 다른 건 없어요. 미스 몰리세요. 이번 라운드에 좀 왔네요. 와이번 에그색 친구 죽어버렸고, 어차피 이것도 무난하게 막습니다. 임페르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트웨건도 좋아요. 초반에 웬디고, 웬디고를 가야 하는 것인가요? 다른 분들이 흘리나요? 일단 이분 그린드래곤이기라서 막았고, 이분도 막았죠? 저희는 다 막았네요. 얘 가라고요? 얘 안 가. 얘는 잘 안 가요. 요즘에는 얘는 잘 안 가요. 너무 비싸서. 원래 레기온 헬은 비싼 캐릭터는 잘 안 갑니다. 그 성능이 엄청난 게 아니면 비싼 캐릭터는 잘 안 가서. 살짝 흘리셨네요. 이번에 보면은 빨강님이 또 흘리신 거죠. 약간 빨강님 힘드시겠다 이러면. 웬디고라. 웬디고를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 넣고 매지신맨 하나 넣고요. 피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지. 이 친구 위치 살짝 옮기고 이 친구 하나 업그레이드. 아, 이렇게 가야겠다. 일단 저도 탱이 좀 안 나오긴 안 나와서 탱 걱정을 좀 해야겠네요. 다음 패. 이번에도 그냥 웬디고 한 마리 더 늘려줘야겠다. 탱을 웬디고로 써야겠네요. 탱이 거의 안 나오네요. 뭐 에그색이 있어서 원딜 많이 가도 되긴 하겠지만 에그색을 많이 지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 조금 애매합니다. 플래시 런치 웬디고 일단 럼업 해주고요. 일단 럼업은 다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끝났네 럼. 무난하게 막죠? 뭐 그러니까 5라운드도 그냥 무난하게 막을 것 같아요. 네. 아, 얘네가 괜찮을지 모르겠네. 5라운드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엘리타 천 두 마리 넣어줘야겠는데요. 5라운드 생각하면. 럼업 한 번 더 해주고. 이번에도 살짝 흘리셨으니까 럼업하고 타운업 해줄게요. 엘리타 천 넣으려면 인구수 필요하잖아요. 30에서 40% 떨어졌죠. 이거 빨강님이 흘린 겁니다. 그래도 거의 다 막았네요. 막기는. 이제 다음번엔 안 흘리겠는데요. 타운업 해주고 엘리트 하처 양쪽 윙으로 넣어주고요. 아직 안 되는구만. 양쪽 윙으로 넣어주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160이 남죠? 애매하게 160이 남아버린다?
뭐 업그레이드 베테랑 베테랑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네. 베테랑 업그레이드 갑시다. 6라운드. 6라운드가 살짝 걱정이네. 공성이 많긴 한데 다음에 일단 트롤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아이스 트롤 챙길 생각하고 약간 완전 대칭으로 만들까요? 로드 하나 더 와서 완전 대칭으로 가볼까요? 로드 하나 더 가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완전 대칭 느낌으로 일단 무난하게 막았죠? 엘리트 아처가 진짜 좋아요. 이거 5라운드나 이렇게 5라운드 뿐만 아니라 초반에 원딜로 되게 좋죠. 공격력도 공격력은 좀 낮은 편일 수도 있는데 공격 속도가 되게 빠르고 사정거리도 좋기 때문에 살짝 흘리시나요? 그린 드래곤이라 역시 조금 힘들었다. 이러면 저희 패 까졌네요. 투스카르랑 엘리트 아처가 많고 미트 웨건이 많다는 걸 걸렸어요. 일단 주황님 패가 원거리가 많은 패거든요. 지금 보면은 보고 올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아이스를 넣어주고 대칭으로 가자. 이거 완전 대칭으로 갈게요. 나 뭐 챙길 거 없었죠? 몸. 아 트롤 업그레이드. 아 안 되는구나. 이 친구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대칭으로 가려면은 아 피위도 한 마리 더 나와야 되네. 완전 대칭이 아니야 지금 보면은. 완전 대칭이 아닌데? 아마 저희 한 7라운드 갈 것 같은데요? 7? 8? 어디 가지 우리? 나 패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머릿속에서. 저기 킹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라운드 가자고 하네요. 와이번 보낼게요. 이 친구 잡아야 돼 빨리. 로우다가 열심히 치고 있긴 한데 잡았다 이러면 잡았고 레이지 남기죠. 물어볼게요. 레이지 남기냐고 물어볼게요. 레이지 남기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저기 살짝 흘렸네요. 그러면 와이번 한 마리 더 가도 됩니다. 와이번 하나 더 가지고 이번에 풋맨? 풋맨 하나 넣어주죠. 풋맨 넣어서 몸으로 써줄게요. 7라운드라 네 투스카르가 좀 많아서 연초님이 다 먹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아쉬운 대로 약간 비슷한 느낌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서 약간 대칭으로 가자. 트롤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7라운드는 얘 업그레이드, 얘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몸 해줄만한 친구가 딱히 없나? 얘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는데요? 아니면은 업그레이드 얘나 얘를 해줘야 돼. 얘는 안되고 걔를 쟤를 해줍시다. 가드 풋맨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처 넣어주고 레이지 보죠.
이번에 안 왔거든요? 레이지 쓸게요. 세티어만 빨리 잡으면 되긴 하거든요. 이 중보만. 중보 점사해라 빨리. 난 다 막긴 막았죠. 왼쪽 윙이 약합니다. 지금 보실 때 왼쪽 윙으로 해서 다 간 거 막았고 이러면 나 3레이지라 근데 빠르긴 아프긴 아파요. 왼쪽 윙을 막았는데 오른쪽 애들 오는 거를 못 막나요? 중보 때문에? 중보랑 해가지고 한 조금 놓쳤는데 4마리 흘렸네. 4마리 근데 저쪽은 많이 흘렸어요. 다 뚫린 것 같은데요? 다 뚫렸네. 이번에 좀 타격이 많이 크겠다. 저는 일단 패 좀 보죠. 응? 캡틴 서번트. 이거 돈 쓰면 안 되겠다. 나 일단은 끝났겠는데 이거 그냥 힐 하나 뺏고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네요. 뭐야? 겹쳤어. 세티어랑 왕이랑 중보 겹쳤어요. 힐 이제 없을 거거든요. GUARD 가드 하나 남았네. 힐 하나 더 빠지나요? 이거 힐 하나 더 빠지고 끝나나요? 완전히 그냥 무장 해제시키고 끝난대. 이러면 힐 빠졌다. 이건 안 빠진다고? 안 빠졌어. 와 대박이다. 야 서번트 앞에 지어주죠. 8도 가니까 나오네요. 노레이지로 가자고. 일단 슬레이브 와서 지어줘야 되나. 그치?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지어주고 지어봐. 레이지도 걸자 그러네요. 미트 웨건 두 마리 보내고 한 마리 더 보내고요. 서번트 더 지어줄게요. 아이고 더 못 지었다. 까비. 거의 두 줄 채울 수 있었는데 캡틴도 못 지었고. 괜찮으려나? 레이지 걸자고 했는데 다 보내버렸어. 근데 저마 일단 레이지 써보죠. 이걸로 게임 끝낼 수 있으면은 좋으니까 그냥 써본 거예요. 1레이지 써서 끝낼 수 있으면 좋으니까. 피가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좋다. 일단은 다 막은 거 같고요. 얘네들 건물 아머라서 되게 오래 버티죠. 다음 패 캡틴 오버시어. 캡틴 오버시어 아쿠아 뭐 이런 애들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캡틴이랑 오버시어만 살짝 섞어줄게요. 솔직히 오버시어도 지금 좀 애매한 게 근접이 없어서 굳이. 이번에 빨강님 흘린 것 같은데요. 빨강님만 흘린 것 같아요. 연초님도 흘렸다. 다 흘렸나 본데요. 올뚜리인데 끝났네 이러면. 노랑님 뭐야 이거. 넘나시꾼 이러고 나간 거야? 설마 아니겠죠? 뭐야? 아 힐 썼나 보다. 아니면 리젠업을 했나? 난 풀이 피가 풀피거든요. 그 사이에 리젠업을 다 때렸다고? 그래도 리젠이 안 될 텐데. 와 아니야 리젠을 와. 리젠을 다해서 다 채운 듯?
힐 안 빠짐. 힐을 안 뺐네요. 14라운드 럼 한 번 더 해주고 캡틴 챙기고 뭐 그렇게 갑시다. 5만 일단은 킹 풀업이네요. 이러면 그럼 타임로드까지 업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타임로드까지 업해서 12라운드 역전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려면 한다면 약간 12라운드 역전 나는 9라운드라 몸이 너무 없긴 하다. 나 이 친구 하나만 넣어줄게요. 얘 그냥 피읍 살짝만 하라고. 하데스 하나 넣어주고 구도 갈까 이러네. 레이지 미트웨건 한 마리 보내고 레이지 써야 될 텐데 레이지 써야 될 텐데 레이진 써야 완벽히 뚫리죠. 써야 완벽히 뚫리지. 나 레이지 쓸게요. 저 망치면 우리가 유리한 건 맞긴 한데 이번에 한번 봅시다. 어차피 근데 9라운드도 힘들긴 힘들거든요. 저분들 입장에선 숨 못 쉬게 하는 전략이긴 한데 다음에 럼업 해줄게요. 저 럼업 합시다. 그리고 슬레이브 마스터들 더 업글 해주고 10라운드는 제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살짝 애매해서 10라운드가 서번트 많으면은 어떻게 되긴 할텐데 많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타운 업 해주고 심라도 좀 해난 것 같은데 짤만 넣자? 레이지 없이? 아니 12라운드는 안 가요? 근데 여기서 롬을 다 써버리면 어떡해. 아 몰라 일단 같이 따라가줘요. 일단 얘네들 다 업그레이드 해주죠.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 친구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얘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남는 게 아쿠아를 두 마리 넣을 정도의 저게 남는다. 아쿠아 넣어주죠. 슬레임 마스터 에그색 어떻게 되겠죠? 오케이. 짤만 더 보낼게요. 짤만 보낸다니까 레이지 쓸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러번 판번 하고요. 일단 러머를 많이 땡겨줘야겠네요 제가. 러머 팔게요. 이거 슬레이브 마스터 많아가지고 시간 잘 끌어서 될 것 같아요. 마그나 타워가 오래 살아있으면 애들 이속이 느려서 이속 느린데 가뜩이나 느린데 느려지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애들 잡으면 된다. 마그나 타워 일단 죽긴 했습니다. 됐고 잡았네요. 오른쪽에 얘네들 있으니까 오케이 잡았다. 이건 무난하게 막았고요.
롬업 해줄게요 저. 근데 10라운드는 살짝 조금 아쉬운 게 10라운드는 돈을 다 먹어서 사실 다른 사람이 더 잘 커버리거든. 저기가 없이 돈을 다 먹어서 보스 라운드는 다 먹어서 랩이나 이번에 챙길 거 뭐 혹시 보니까 얘네 두 마리만 일단 챙겨두고 이 친구 버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얘 오라클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렇게 갑시다. 아레나 이길지 질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레나 살짝 저희가 유리하긴 하거든요. 밸류 차이가 좀 그렇게 밸류가 엄청나게 차이 나지도 않네요. 그만큼 살짝 밀려서 다른 분들이 잘 먹었죠. 그만큼 빨강님은 럼을 못하고 있긴 하네요. 이러면 자이언트 이다. 오른쪽은 대승을 하나요? 오른쪽은 대승을 한 것 같고 왼쪽은 저쪽이 이겼네요. 이번에 그럼 싸우는 걸 봐야겠는데. 원딜이 좀 많아서 저희가 질 것 같은데요. 이기나? 슬레이브 마스터가 열일했나요? 누에들이 열일한 것 같네요. 오케이 이것까지 먹었다. 좋은데요? 이러면 이거는 저 좀 업그레이드 할게요. 11라운드 슬레이브 마스터를 더 넣어주... 아 얘를 업그레이드 해주죠.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음에 슬레이브 마스터 천천히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어차피 그냥 서번트만 가지고 있어도 돈은 많이 버니까. 12라운드는 슬레이브 마스터 많은 게 좋을 것 같고 얘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난 이번 라운드 맞고 생각하자. 그거는 11라운드 패 뭐 나왔죠? 굴 하나는 챙길게요. 몸으로 그냥 괜찮으니까. 근접 라운드 때는 이것만 한 게 없지. 12라운드 가잖아요. 아무도 안 보내네. 발리스타 두 마리 보내주고 미트웨건 가고요. 일단 레이지 준비해 주세요. 눈레 상황 보고하죠. 눈레를 상황 보고하는 게 맞아요. 저쪽도 이번에 모아서 12라운드 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킹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죽습니다. 잘못하면 킹스킬 이몰 킹스킬 이몰 말해주고요. 발리스타 하나 자 발리스타 하나 넣어도 되겠네요. 흘렸어요 빨강님이 또. 빨강님은 머셔가는 게 좋겠네요. 저 정도면 메시아까지 챙겼으면 그냥 머셔를 가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노바운티는 아직 아니네. 좀 있으면 노바라 머셔각을 노리는 게 발리스 하나 더 넣어주고 구울 하나 넣고 애들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일단은 타운업 한번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요. 440 기억해도 440이야.
예, 미트 회관 하나 더 넣죠. 오케이, 440 정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일단 굴을 여기다가 일단 하나 넣고 여기도 일단 넣어주고요. 이번 라운드는 사실 메인은 얘네들이야. 이렇게 넣어주고 나머진 슬레이브마스터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일단 얘 슬레이브마스터 업그레이드 해주죠. 오케이, 슬레이브마스터 업그레이드 가자. 살짝 돈이 이상하게 남네. 굴을 한 마리 더 갈까요? 아니, 굴을 팔고 굴 한 마리만 더 가죠. 오케이, 몸이 지금 아예 없으니까 굴 한 마리 더 가주죠. 그리고 이번에 미트웨건 보내놓고 레지스 준비할게요. 저쪽도 일단 올 거긴 하거든요. 뭐야, 보지도 않고 썼다고 이거를? 레지 노노 이러네. 일단 오긴 왔는데 저 얘만 잡으면 되거든요. 얘한테 점사 들어가면 그냥 레지 쓸게요. 이게 다냐? 병력 더 와봐 이러네요. 오케이, 레지 하나 더 써주고 똥 퍼졌거든요. 뭐야, 4레이지? 님들 망했음 이러네. 아, 망했다 이거. 킹업 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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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힙업 망했다. 약간 레이지 노리고 있었다. 근데 버틸 수 있어 이거 어느정도. 노랑님이 막을 것 같아서 어느정도 막았죠 이거. 와, 저 사람들 다 막았어. 근데 프로보크 일단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나? 지금 중보 흘렸나요 제가? 프로보크 업그레이드 왜 중보 안 흘렸는데? 중보 없는데 프로보크. 아, 저기 있네 뒤에. 여기 뒤에 있었어. 지금 끝났군요 전투가. 오케이, 공업부터 해달래요. 공업 해주고. 오케이, 이러면 일단 막았죠? 노힐로 막았기 때문에. 아이고, 위험할 뻔했다. 살짝 살짝 아주 살짝. 노리고 온 거 같죠? 레이지 다 써버렸어 저쪽도. 이런 손해 아니야? 우리만 썼다면 많이 손해였을 텐데 저쪽을 레이지 써버렸는데. 아, 잠깐 잠깐, 스펙터 넣어주고요. 살짝 세 마리 넣죠? 네, 세 마리 넣어줄게요. 13라운드 슬레이브 마스 업그레이드 다 해줄 생각하고. 인구가 모자르다? 슬레이브 마스 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얘네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이. 이 친구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거울 굴, 굴, 거울이래, 굴. 굴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슬레이브 마스 업그레이드 해주고. 언제 갈래 이러네요. 저쪽이 이게 있어서 17. 아까 미트웨건 있었나? 저쪽 패를 못 봤네. 저쪽 패 좀 다시 보장. 저쪽 패 좀 다시 보고 움직이죠. 하프브리드 챙기고. 다른 거 챙길 거 없을. 얘도 좀 챙기죠. 아예 트석기도 많다고. 아이스를 뭐 있더라? 수석기 많으면은 솔직히 17라운드 좀 가기가 좀 애매한데. 몸도 많나요? 몸이 좀 적으면은. 아, 베테랑 많구나. 나 하프브리드 챙기자. 나는 하프브리드 챙겨주고 여기도 이 친구 넣어줄게요. 얘 여기 넣어주고
얘도 여기 넣어주고요. 구 리치 바꿔야겠다. 여기 리치 바꾸고. 투스칼은 쪽 문가드 하나 넣어주죠. 오케이, 문가드 넣어서 14라운드 업그레이드 그냥 미리 해주고 타운업 해줘서 얘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슬레이브랑 얘네 오래 걸려요. 이렇게 280 업그레이드 해주고 나비 못했네. 다음에 차지패 콜트 콜트 살짝 업그레이드 해주죠. 이번에 또 14라운드 또 벌써 퍼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막죠. 당분간 근데 무난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패예요 제가. 계속 무난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똥차가 너무 많고 그래서 똥이 빨리 터지거든요. 똥만 빨리 터지면은 무난하게 막습니다. 계속 킹업하고 20 보자. 이게 좋을 것 같은데? 20라운드에 임페. 아 근데 요즘에 세라핀 가면 다 맞긴 하는데 세라핀 가면 다 맞긴 하거든요? 저쪽 보죠. 아 투석기 얼마 없는데? 투석기 얼마 없는데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많다 많다 많다. 연초가 투석기 많음. 파랑은 없음. 빨강도 없고. 투석기 많다. 연초가 투석기 많네요. 못 봤어요. 파랭이는 연초가 다 막으려나? 저거? 이거 연초님만 뚫으면 되긴 하거든요. 봤을 때. 에그색도 많고, 와. 몸이 좀 대단하긴 한데요? 콜트 넣어줄게요. 딥라인에 여기다가 앞라인에 넣어야겠구나. 콜트 공중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되겠다. 긴막 안하니까 타운업 미리 해주고 콜트 일단 됐고 볼거야 말거야 자꾸 물어보네. 최근하네. 얘 업그레이드 해주고 봐 해보는거지. 17고 17 보고 20라 보던지. 그럼 17 보고 20라 보죠. 오케이 오케이. 킹 보고 22 가도 되고. 가야됨 무조건. 20라를 세라핌 가야 막음. 뭐야 저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어허 그렇다고 없어도 20을 막는다고요? 어떻게 막지 20을? 오케이. 20 막으면 상관없긴 한데 없어도 막는다고요? 와 근데 17라운드 가보죠. 우리 팀은 다 막아. 근데 우리 팀 17은 다 막음? 우리 팀 17은 다 막아요? 와도? 못 막을 것 같은데? 그럼 킹업하고 20 아 넘기고 20이 가던지. 그냥 계속 풀라운드 뚫리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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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17 가자고 하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너무 약간 불안하긴 한데 오케이 갑시다. 럼업 일단 그만할게요. 어차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코앞이니까 럼업 그만하자. 타운업이나 한 번 더 하자. 시티 업 해주고 자
자, 마그나 많긴 많는데 파랑님도 원딜이 좀 많아서 호크를 많이 지었다. 일단은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네 끝났지. 오케이, 얘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아이스트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 친구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16라운드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다 업그레이드 좀 해줘봐. 다 끝냈고, 일단 베테랑도 업그레이드 해주죠. 다음에 세라핀 꺼내오자. 미리 세라핀 그냥 몸용으로 하나 꺼내옵시다. 17라운드에. 다음 라운드에 세라핀 꺼내올게요. 이 몸으로. 그래도 갈 거잖아. 그래도 갈 거죠. 근데 가능성 있긴 해요. 빨강님이 계속 흘리고, 이거 파랑님도 흘리면은 혼자서 막기 좀 버겁긴 하거든요. 16라운드 일단 안 나온 것 같네요. 네, 저쪽도 아마 17라운드 생각할 거긴 할 거예요. 임페르날 보내주고요. 일단 데몬 보내고. 좋아, 좋아. 이렇게 보냅시다. 다음 패 나 뭐 나왔지? 네크로맨서는 챙겨야겠죠? 살짝 뚫리나요? 안 뚫리네. 뭐 임페르나 하나 보내줄 생각하고, 이따가 데몬은 투데몬도 되나요? 이거 잘하면 데몬은 근데 그렇게 세진. 어? 안녕하세요 메이슨이. 안녕하세요. 무슨 사육을 당하러 와요? 무슨 사육을 당해요? 모르겠다. CT 업그레이드 해줘서, 이번에 CT 업그레이드 해줘서 세라핌 일단은 몸으로 그냥 꺼내오고, 1레벨짜리 그냥 놔두고, 네크로맨서 얘 고스트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갑시다. 나머지 얘 넣어줄게요. 네오 탱크. 일단 저쪽도 근데 레이지 늦네 해야 돼요. 늦네. 퍼찌 하나 보내주고. 아, 퍼찌 보내야 되는군요. 아, 맞다. 이번에 그리고 꺼내 오세요. 어디 갔냐 너. 먹이고. 자, 세라핀 꺼내 오고요. 고스트 이 친구 넣어서, 친구 넣어서 고스트 업그레이드 해주고, 나머지 탱크 좀 넣어줄게요. 몸 하라고. 탱크야 가서 몸 해라. 탱크가 살짝 앞에서 몸. 아, 탱크 이거를 안된다?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죠. 이렇게 갑시다. 뭐 680 남으니까 크라켄 하나 더 넣어줄게요. 봅시다 이번 라운드. 근데 저쪽도 올 거예요. 이번 라운드 무조건 생각할 텐데. 16라운드 안 갔으니까. 안 오는데? 레이지 보내고, 저기는 20라나 19라 생각하는 듯? 그렇겠죠? 17라운드 안 왔으면 20라운드나 그나 좀 후반 라운드 생각하는 거긴 하거든요. 나 보면은 다음에 챙길 거 드루이드나 좀 챙기고, 네오탱크 더 갈까? 더 가야겠다 이거. 아, 야, 세라핀 먹여야 되는구나 나. 3레이지죠. 다 보냈죠 레이지. 일단 저도 보냈고, 나 빨강이 주황님 살짝 흘렸고, 노랑님 살짝 흘렸고. 아니야, 노랑님 막았네. 노랑님 막았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누가 막은 사람이 있나요?
야, 역시 연초님은 막았네요. 연초님은 막았는데 세라핌 15레벨 이거는 다 못 막을 거야. 중보도 흘렸을 거거든요. 피차기는 25레벨. 와, 이거 차지 먹었나? 차지 먹은 건 아니겠죠? 잠깐만, 차지 먹었나요? 그건 안 보이네. 세라핌 15레벨 17. 근데 끝났네요. 근데 끝났죠? 타임 있긴 한데 안 될 거야. 너무 많아서 중보 두 마리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끝난 것 같아요. 이거 76마리면은 무조건 끝이. 너무 많은. 너무 많아서 이거는 힐을 안 돼요. 레이바레이가도 못 깨요. 좋아요. 약간 긴장 빨리기 연초님이 엄청 잘했는데 야 겨우 이겼네. 위험했네. 자, 구경해보죠. 피가 안 달아. 나 힘 썼고요.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공속이 빠르고 되게 아프거든요, 은근히.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다음으로 임페를 잡고 계시네요. 임페도 4마리나 있었죠? 타임로드 쓰셨고. 끝났습니다. 힐이 없어가지고 못 막아요. 타임로드 끝나면 바로 죽겠죠? 컨트롤 진짜 잘하신다, 근데. 오케이. 승리!